오늘의 메뉴, 쭈꾸미 볶음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000원이로군요. 뭐 양이 무지막지하다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이고. 아, 개매워. 난리 났다. 와. 너무 매운데. 아예 안 매운 걸 골랐어야 되나 봐요. 그냥 추천 매콤함이라고 적혀져 있길래 매콤할 줄 알았는데. 밥하고 먹으니까 괜찮은 것 같던데. 아, 매운 거 싫어하지. 근데 매운 걸못 먹는 느낌은 아니고. 선호하진 않지, 사실. 매운 거 먹고 나면 후유증이. 속이 아프고. 이거 포장재 까는 데 시끄러울까봐. 우리 시청자분들을 배려해서. 밥 싸먹는 김은 아니네요. 약간 김밥 김 느낌이네. 마요네즈구나. 아, 이거 2인분일 걸. 젓가락이 두개 왔다. 그럼 2인분 아니겠습니까? 조랭이 떡이구나, 이게. 저는 91년생입니다.
밥에 마요네즈 섞으면 맛이 없을라나? 개오반가? 아, 그런데 치킨 마요에 그렇게 들어가는구나, 마요네즈. 날치 알의 향이 사라지고 마요네즈 맛만 남았네, 갑자기. 마요네즈가 엄청 강하다잉. 아, 사진 안 찍었네. 아. 이따가 찍어야겠다. 확실히 그거 뭐야? 불향이 느껴져. 쭈꾸미 먹을 때 불의 냄새가 나는 거. 이거 서비스요. 이거 리뷰 이벤트. 콘치즈. 확실히 밥이랑 먹으니까 매움이 좀 거의 없어지네. 메뉴관 선택지가 있었어, 리뷰에. 아우, 자꾸 흘려.
여기 시켜 먹는 사람 많더라. 리뷰 이벤트가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 아우씨, 이뻐 치워야겠다. 아우, 확실히 불향을 근데 보통 좋아하나? 불향 나는 게. 난 딱히 뭐 그렇게 뭐 나쁘다 이런 건 없는데. 아, 배웠어. 국물을 퍼먹으니까. 이게 아마 철판일 것 같은데? 불향이 느껴지는 거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 깔끔하게 먹었구요. 계란찜을 먹자구요. 아, 더워. 계란찜을 못 먹었습니다, 사실. 왜냐? 뜨거웠어요.
아, 나왔다. 아, 콘텐츠 괜히 했어. 아, 콘텐츠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느끼해. 너무 느끼해. 다른 선택지에 떡이 있었어. 나 떡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 떡 하나. 아, 사진 한번 찍어봤어. 이벤트가 뭐였지?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딱 이게 눈에 들어왔어. 눈사람 떡, 갈릭 마요. 갈릭 마요 콘치즈. 오늘의 먹방 여기서 마쳐놓도록 하고요. 나중에 다 먹도록 하겠습니다.